2013년 7월 8일 유니버시아드 마이너스 81kg 8강 우크라이나 네, 상대 그버지딕입니다. 네, 홈코너가 저고요. 청코너가 그버지딕이라는 선수입니다. 이전에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었죠. 저는 이 시합 당시에 이 그버지딕이라는 선수가 올림픽 동메달을 딴 줄은 몰랐었습니다. 이 전에 스페인 선수였나? 랑 시합을 했었는데 그렇게 뭐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는. 근데 막상 시합에 올라가니까 상대 가드도 엄청 좋고 생각보다 잘하는 선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초반에는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어요. 이전에 제가 16강전에서 오른손을 좀 다치면서 왼손으로 경기를 많이 풀라고 했던 점이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핑계는 아니고 진짜 오른손이 많이 다쳤었어요. 근데 경기를 1라운드 중반부터 보시면 오른손을 써요. 이거를 왜 쓰냐면 오른손을 안 쓰면은 상대를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른손을 썼고 1라운드는 제가 이긴 게임을 했죠. 이때는 이제 프로룰로 바뀌어서 이제 점수가 이제 5점 그러니까 심판 5명에서 점수를 주는 거였는데 제가 심판 3명인가 4명한테 제가 이겼다고 판정을 받았었죠. 1라운드를 그만큼 무리하면서 좀 잘 풀었는데 2라운드에 좀 무너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2라운드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버지딕 이게 참 좋거든요. 오른손이 나갈 때 왼손 가드, 왼손이 나갈 때 오른손 가드. 가드가 너무 단단합니다. 이걸 너무 뚫는 게 저의 숙제였는데 이거를 제가 못 뚫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심판이 정말 괘씸합니다. 제가 경기를 끝까지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왼손 바디가 좋지만 그버지딕이 끝까지 쳐다보고 있죠. 이때는 좀 아웃복싱을 제가 많이 했네요. 저도 오랜만에 보는 영상이라 약간 왼손 훅에 좀 집중을 많이 한 경향이네요. 이때는 제가 확실히 경험도 많이 없었고 이제 유니버시아드라는 대회를 저희가 처음인가 나갔었는데 그때 김인규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이상민 선수가 동메달을 땄어요. 참 애쓰네요 진짜. 자, 1라운드가 끝나고 제가 이긴 게임을 했어도 2라운드 때부터는 많이 무너집니다. 이때 저희 대표팀 감독님은 보이시는 이승배 감독님이었고요. 흰색까지 코리아 보이시는 분은 한국체육대학교 유종만 교수님입니다. 자, 2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이 게임을 완전히 패하게 됐던 경기입니다. 경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는 좀 마음을 먹습니다. 제가 이 경기를 꼭 이기고 말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오른손이 아파도 공격을 하겠다. 이때는 솔직하게 진짜 100% 다 했어요. 2라운드는 확실하게 진 거 맞아요. 포켓도 야무지게 때리는데 들어가질 않죠. 가드가 너무 단단합니다. 진 건 졌다고 인정을 해야죠. 인정합니다. 그거지도 참 프로 가서 훌륭한 선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솔직하게 프로에 많이 관심이 없어가지고 많이 못 봤어요. 그거지도 하는 경기를 못 봤고 지금 2라운드도 보시면 포인트로는 제가 조금 유리한데 확실히 그버즈딕이 프로에 적합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쯤 됐을 거예요. 이제 이쯤에서 제가 크게 한 대를 맞는데 이제 보시면
아, 여기서 금방 보셨죠? 금방 보신 장면에서 아마 심판이 좀 많이 그러니까 여기 다운을 주는데 아마 그 전에 맞았던 카운터 펀치에 인해서 아마 심판이 제대로 한 방에 들어가면 다운을 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이제 막 2라운드 때 이렇게 다운을 먹으면 그 라운드는 지는 게임이거든요. 제가 치고 들어가는데 이때 제가 조금 더 정신 좀 차리고 무리 안 하고 이렇게 체력을 좀 안 빼고 3라운드에 좀 집중을 했더라면 좀 경기 승부가 좀 바뀌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2라운드에 이거를 좀 역전해 보려고 좀 무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체력을 2라운드 다운 먹고 진짜 다 뺐죠, 진짜. 이게 경험 부족인 것 같습니다. 진짜. 경기 운영력이 확실히 좋아요. 올림픽 동메달리스트라 다르네요. 이봐요, 몸이 상체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미 체력이 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 때려봤자 필요가 없어요. 2라운드 때는 이미 졌기 때문에 다운이라는 큰 점수가 있고 제가 뭐 실력으로 뭐 압도적으로 나은 것도 아니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 라운드를 좀 포기하고 3라운드에 조금 더 집중을 했어야 돼요. 일단은 경험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부부주들 딱 보고 때리는 게 자세가 정말 좋습니다. 자, 3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라운드입니다. 3라운드 때 아유 너무 아쉬워요. 진짜 경기 내용이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그때 그보즈딕을 이기고 만약에 그보즈딕이 프로 가서 성공을 했다면 저도 외국 나와서 이제 프로로 전향할 의향이 좀 더 생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때 좀 크게 걸리고 나서 심판이 좀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여기 두 번째 이 카운터에서는 제가 쑥방을 치려고 이제 오른쪽으로 빼는 와중에 잽을 딱 맞으면서 고개가 많이 젖혔어요. 이러면서 이제 TK협회 RSCP는 RSCP를 당하게 된 요인이 아닌가. 확실히 보고 때리는 것과 이렇게 빼면서 안 보고 때리는 것과 차이가 많죠. 형경 이때는 진짜 많이 아쉽네요. 이렇게 보즈딕 선수의 5대0 판정승일 겁니다. 2라운드랑 3라운드를 원사이드로 5대0 5대0으로 쳤기 때문에 그리고 3라운드 중간에 심판이 갈랐으니까 RSC로 맞죠. 뭐 일명 TK협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필승 감사합니다. 아, 그...